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의사진행 발언의 원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5년째죠. 4년 해보죠. 5년째니까. 재선 의원이 됐으니까요. 국회법에 위원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 퇴정시킬 수 있다 라고 의사 진행하는 위원장 처음 봅니다. 그 조문이 국회법에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조문이 사실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조문은. 왜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여야가 파행을 겪고 있다가 처음 이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여야가 함께하는 이 상임위원회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퇴정시킬 수 있다는 이 발언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저는 위원장이라면은 앞으로 원만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같이 노력하자, 협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의사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청문회를 평가하면서 뭐 독재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건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까지도 다 제지를 한다라면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세상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없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당, 야당 의원님들은 매번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런 표현이 과도한 인신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라면은 위원장으로 제지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정도일 때는 그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사위원회 의사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위원장님께서 잘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형수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있는 145조 조항은 지금까지 법사위원장들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가 퇴장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검찰 독재 그런 민주당도 하지 않냐,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곳 법사위에서 아까 어떤 의원님이 동료원 평가를 하지 말자고 해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 민주당에서 청문회 한 것도 그럼 평가하지 마시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러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그 동료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께서 간사간 협의를 하십시오. 민주당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토달지 않기, 국민의힘의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토달지 않기, 이건 간사간 협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대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의원님, 네, 김수환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대 국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여당과 협상을 했고 그래도 관행이나 관례보다는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미 민생을 위한
법사위도 출발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도 국회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선서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말만 하겠다, 거짓말 하겠다라고 하는 증인도 있었고 또 선서한 후에 본인에게 불리하다면서 국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입을 담은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중간중간 끼어드는 그런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 모욕죄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을 잘 검토해서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국회 이 법사위원장 회의 안에서 그와 같은 거짓말이 난무하지 않도록 좀 저희가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미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의사 일정도 어제 의원들께서 선정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법에 따르면 간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는 사실 위원장님과 직접 하시는 것이 요청을 드리는 것이 법에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주당도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항상 민생을 받드는 그런 당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190석을 야당에게 주어서 다시 그 대통령에 대한 견제라든가 또 민생입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 국회의 어떤 의결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자체가 지금 우리 22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지혜로운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승훈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모아서 고발 조치를 간사님께서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